앞서 시작하기 전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티온에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울프 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은퇴한 백준식입니다. 채팅을 하니까 이게 좀 신기하네요. 이런 느낌이 처음이어서. 먼저 대답하세요. 일단은 제가 은퇴한 지 2년, 이제 19, 20, 21이 됐으니까 이제 3년째죠. 3년째니까 사실 이제 와서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챙겨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냥 좀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예, 기쁜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런 게 저희도 되게 재밌고 즐거울 것 같기는 한데, 이따가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그 채팅이나 이것저것을 통해 소통을 할 예정이니까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터뷰라던가 항상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 시즌 후에 인터뷰라던가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그런 인터뷰, 새 출발의 인터뷰 이런 것들 할 때도 기자님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팬분들이랑 팬미팅이라던가 또 여러 이벤트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또 실제로 뵙고 그런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래도 일단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또 그래서 뭐 그리고 코로나 이제 시국이 시작된 지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살짝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익숙해진 상황이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우선은 이게 좀 제가 은퇴한 지가 좀 돼서, 네, 19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해외에 나가면서, 그래도 해외 생활을 하면은 좀 이제 정신건강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좀 힘든 경기를 좀 지속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서, 아, 이제는 내가 좀 놓아줄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터키에서 생활하는 내내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환이도 은퇴를 저보다 조금 일찍 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선수 생활 막바지쯤, 제가 은퇴하기 한 2, 3년 전쯤부터 같이 이제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수들이 좀 많이 떠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나도 은퇴를 곧할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좀 느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좀 지내다 보니까 사실 뭐 은퇴를 다음 시즌은 못아안할 수도 있겠다,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병역 의무 문제 때문에 내년에 좀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좀 프로게이머 생활에서 좀 떠날 때가 됐다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상당히 뽀샤시하게 나오네. 조명이 이게 굉장히 지금 아, 이거는 궁금하네요. 저는 근데 최근 2년간, 이제 3년 차긴 하지만 최근 2년간 살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전부, 거의 전부 다 해서 지금 딱히 뭐 해보고 싶은 게 크게 있진 않은데요.
예, 제가 은퇴할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없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PC방 창업을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PC방 창업해서 거기서 방송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벤트 같은 것도 열고, 네,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벤트가 적자여도요? 적자여도 뭐 방송만 잘 되면 방송만 잘 되면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저희 입시 목표가 육군 사관학교였거든요. 저는 군 장교가 한번 돼보고 싶은데, 저 이번에 한번 늦었어. 나이가 안 돼.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사람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에 아마 어렸을 때 목표는 그 군사관학교 군장교였던 것 같고, 네, 육군장교. 지금도 만약 프로게이머가 아니었다면 해보고 싶었을 것 같고, 지금도 뭐 만약에 기회가 있었다면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코칭 스태프를 이제 올해까지는 아직은 생각이 없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깔아놓긴 했는데, 뭐 계약 기간을 뭐 11월까지로 해달라던가 뭐 그런 장치를 깔아놓긴 했는데, 네, 지금의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승패가 있는 삶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생각이 좀 없습니다. 왜냐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코칭 스태프가 하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저는 은퇴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고 싶진 않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일은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를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딱 11월쯤 전으로 전역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크게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도 너무 심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조금 살짝, 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타형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게임의 승패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 시야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을 좀 저희 팀이, 저희가 좀 껄끄러워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도 많이 좀 저한테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마타형도 물론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데프트 선수도 굉장히 좀 껄끄러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뒤에 서포터가 있는 척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되게 좀 곤란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팀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락스 타이거즈? 라고 해야 되나? 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당시 팀 좀 가장 그냥 잘할 때, 저희가 가장 잘할 때 좀 경계를 했었던 팀 중에 하나여서 좀 까다로웠던 느낌이 있고,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많아서 이게 시즌이 아무래도 한 번 할 때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스크림 할 때 중간중간 뭐
어떤 주차에는 이 선수가 좀 잘하고 뭐 어떤 시즌에 이 선수가 잘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정말 한 명을 뽑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직업 특성상. 근데 뭐 아무래도 좀 제일 오래 겨뤘던 상대는 아마 프레이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레이 형, 데프트, 협규. 근데 뭐 까다로울 때가 있고 안 까다로울 때가 있고 그랬어서 좀 이렇게 딱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선수들한테 져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해서 딱 어떤 그런 메타 혹은 선수들 폼마다 항상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좀 한 명 뽑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러 개를 뽑고 싶은데 가장 고마운 이라고 하면 알리스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좀 자신감도 있어 했고 실제로 플레이도 가장 많이 했고, 네, 제가 알리스타를 할 때 가장 좀 마음 편하게 게임을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리스타 뽑겠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나는 챔피언이 좀 많네요. 제가 엄청 잘했던 챔피언도 있고 되게 자신있던 챔피언도 있고 한데 또 약간 메타마다 다른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거에 좀 포커스를 두면, 저 사실 제가 프로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뭐 아니 제가 여러 라인을 많이 했었는데 뭐 탑에 가면 뭐 럼블 한다든지 미드에 가면 카서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챔피언들이 있었는데, 항상 원딜 가게 되면 항상 그 그레이브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상황을 좀 보고 그 당시 이제 선수들이 저를 추천을 해서 원딜로 뽑혔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뭐 그레이브즈가 저를 있게 해주지 않았나. 근데 챔피언들은 제가 잘했던 챔피언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서 뭐 다 고마운 챔피언들이죠. 하지만 시작은 약간 그레이브즈, 원딜 챔피언 그레이브즈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민감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도 많은 데뷔한 선수들이 있었고 너무나도 많이 은퇴하고 그리고 잊혀진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힘든 순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데뷔한 선수들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힘든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좀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자기 할 것만 좀 잘 챙기면은 그래도 보다 좀 나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한 걸음 뒤에서 보다 보니까 운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잘 맞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 쪽으로 좀 변해가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좀 현실적이고 좋은 조언은 눈 감고 귀 닫고 본인 할 것만 최대한 좀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말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 이미 선수가 된 선수들, 이미 선수가 된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이다 보니까 노력,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노력 이런 거는 사실 이 프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따로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해서 사실 이미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냥 프로 게이머라는 직업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약간 증명의 장 이런 거여서 그 꾸준한 기량을 선보이는 것, 그리고 그 선보인
걸 토대로 좀 증명을 해서 기회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솔로 랭카 될 수도 있고 경기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잘 해서 그걸 이제 동료 선수들이나 다른 팀들이 알게 되면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토대로 이제 내가 참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환경에서, 어떤 그런 팀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계약적인 부분인데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것, 그게 좀 길게 봤을 때는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순간이 워낙에 많아서 이것저것 정말 많기는 하지만, 가장 그 짜릿하고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만족감을 줬던 순간은 역시 또 연봉 협상할 때죠. 네, 가장 즐겁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 게이머가 계약을 하고 나서,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열심히 저희는 묵묵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연봉 협상할 때 좀 보상을 받고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즐겁고, 네, 희망찬 한 일주일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항상 말하는 거지만, 딱 그 우승하고 나서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여행 가는 때, 그때가 좀 되게 정신적으로 부담도 많이 없고 되게 정말 잘 쉴 수 있는 기간이었고, 그때가 좀 제일 많이 즐거웠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이라도 약간 그 게임에서 떠나서 좀 정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어딜 가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재밌었고, 그냥 매 순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너무 정신적으로 이제 피폐하지 않는 상황이 되게 많지 않았어서, 그때가 정말 정말 그냥 마음껏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길었죠? 17년이 아니죠. 17살부터 지금 이제 27살까지. 사실 저는 은퇴는 물론 25살에 하긴 했지만, 24, 25세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에 한 번도 사실 쉬는 날에 안 나간 적도 있고, 다른 일을 하러 나간 적도 많으니까 거의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족을 보고,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7살부터 좀 죄스러운 마음도 있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격려와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가지고 집에를 잘 못 가요. 근데 저희 아버지 생신도 며칠 전에 있었는데 제가 그 해설하느라고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너무 좀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또 뭐 비단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처럼 저를 아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재한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17살에 집을 나와서 타지 생활? 이라고 하긴 뭐 어차피 한국이니까,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생활 했었는데, 뭐 쉬는 날이 많지 않았어서 이렇게 가족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냥 좀 항상 그냥 마음의 안식처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좀 물심 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언제나 그냥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 근데 그렇게 돌아갈 곳은 언제든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고 약간 마음적으로 좀 더 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멘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12일부터 LCK가 시작이 되는데, 역시나 또 저도 열심히 이제 1월 12일부터 방송을 하니까요. 많이 팬분들께서 많이 좀 이번 연도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선수로서의 울프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스트리머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울프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좀 선수로서의 모습을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선수가 아닌 저로서의 삶을 살게 될 텐데, 참 많은 값진 그런 기억들이 있고 경험들을 많이 해서 되게 지나고 나니 다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뵐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다고. 네.